Again, good morning, everyone. It's a great joy and privilege for.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과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듣게 되실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요. 제가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조금 염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했을 때 아,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흔히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주일학교 정도 나이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부자가 복이 있고 슬퍼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슬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셨지만 애시당초 슬퍼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핍박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게 그것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20세기 초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맥락에 입각해서 듣지 않으면 생명을 주기 위한 이 말씀은 오히려 좌절스러운 이상주의 또는 압제적인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신 그 배경에서 그 맥락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구절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후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 즉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실 때 그 일환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리 존스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유대인이라도 그 나라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레이 목사님에게서 들은 대로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국, 결코 끝나지 않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앤드류 목사님에게 들은 대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이기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올 그 나라, 그 왕국.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나라가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에게 화목시키시리라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와 연합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며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된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그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 나와 함께 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현실이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 기억하시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새 나라가 왔으니, 새 현실이 도래했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여기서 이 회개라는 말의 뜻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U-turn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U-turn을 하죠? 네, 경찰이 없을 때 물론 그러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의 길을 돌이킵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U-turn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나라가 도래하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엎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이켜라, 유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말씀에서 시온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된 왕국,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시드 쿠페러스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분이 쓰신 이 책으로 우리가 지금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이 책 표지 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그 물방울 사진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배를, 보트를 타고 있다가 이 작은 물방울에 산과 하늘이 뒤집혀
있는 것을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것을 거꾸로 뒤엎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이 그런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표지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G.K. Chesterton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팔복을 처음 읽을 때 당신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뒤엎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읽을 때 당신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그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은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겠지만 두 번째로 읽을 때 당신은 오직 이 말씀만이 가능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설교 시리즈에서 우리는 지난 가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구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찾아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약속과 모든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미래의 새 창조의 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나로 인해 나를 통해서 그 날이, 미래의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 날이 나로 인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나라가 나와 함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언약의 저편에서 언약의 이편으로 우리 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미래의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다 온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여기에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버렸던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의 세례와 유혹들, 그의 가르침과 기적들, 악마와의 싸움들, 그리고 죄인과 친구를 사귀면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온전히 의로운 인간의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그는 성부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시고 그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셨다. 이 마지막 문장은 좀 더 나은 번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셨다. 가져오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저자는 이것을 현재로 넘쳐 흘러온 미래, 하늘이 땅을 침범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의 틀 안에서만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틀을 벗어나면 팔복은 좌절스러운 이상주의 또는 압제적인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인해서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팔복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hunger for righteousness and those who are even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being part of this right side up kingdom, 그 뒤엎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됨으로 팔복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팔복의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 팔복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팔복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어떤 한 가지 내용을 오늘 다룰지 기도하고 고민할 때 저는 우리가 모두 지난 1년간 혹은 그 이상 또 특별히 지난 몇 달간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일어난 그 사고를 생각할 때 팔복의 두 번째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큰 모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또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슬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강한 그 감정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는 행복하다.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특히 우리 교단과 우리 전통에서 가장 저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칼빈 대학과 이후에는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등산 사고로 25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우리말로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번역된 아들을 위한 애도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 두 번째 팔복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 우는 자에게 건배를,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한 자에게 축하를, 고통받는 자에게 칭찬을, 애도하는 자에게 잔치를.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말씀입니까? 이 말은 어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 신학자에게도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래 너희가 슬퍼하고 있으니 너희가 애통해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를 슬퍼하게 합니까? 왜 그 미래의 놀라운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것이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는 우리야말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고 또 언젠가 하나님의 날에 온 세상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해질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애통하는 이유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좋게 만드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슬퍼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만드신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다고요. 원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다 결국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질병을 슬퍼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님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아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세상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애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곳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한 선한 창조 세계에는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없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스토프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새 날을 미리 본 자, 그 날이 임하기를 온몸으로 애통하며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배고픈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는 죽음도 눈물도 애통함도 없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함께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그 의도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그렇지 않음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위로는 슬퍼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제가 원하는 위로입니다. 제가 원하는 위로는 슬픔의 부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언젠가 경험할 위로입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그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그 날이 온전히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여기 4절에서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페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클레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함께하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영어 번역의 comfort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아주 잘 포착합니다. comfort라는 단어는 라틴어 com, fortis의 합성어인데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fortis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함께함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누군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엄청난 위안과 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그날이 오기까지, 미래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온전히 그들과 하나가 되실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Paraclete이라는 단어인데 동사 Paracleo의 명사형인 단어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위로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미래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젠가 그 놀라운 미래의 그날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